제3주일입니다. 입당 선관은 13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공동체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화요일에 허리 수술 받는 김희숙 수산나, 시술을 받은 백경자 보나의 바른 케유를 위해서, 강세용 요셉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김기자 글라라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생일 맞는 박서준 요셉을 위해서, 박준범 안드레아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김선희 클라디아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최다정 스테판의 스테파니아의 생일을 맞아서, 김복진 이삭의 생일을 맞아서, 김미숙 선나의 수술을 잘 되기 위한 기도, 김동일 요한 김지현 루시아 가정을 위해서, 김동숙 모니카 김성수 요학김 가정을 위해서, 홍용숙 젬마 수녀님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연미사로 송영분 에드워드 마스 드러거 이순나 김마리아 이홍근 스테파노 신부님, 에린의 영혼을 위해서, 김재희 아구스틴을 위해서, 이덕순 젬마 여기연 야구보의 안식을 위해서, 김재희 아구스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김재희 아구스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함께 미사 중에 봉헌합시다. 형제의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의 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합시다. 하나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 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악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그 미사 때 우리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30분 동안 인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화 인사할 때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 요아킴입니다, 미카엘라입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할 때 인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어제 천양 성체를 받은 32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9개월씩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자기의 그 천년 홍채를 기념하는 그 예수님께 봉헌하는 이 작품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다 자기 손자 손녀 안에서 좀 관심 같이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은 여기 오늘 그 저녁에 그 강의를 하셔서 못 나오셔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시면 김산춘 신부님의 그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공부도 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론은 만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증인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들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제자를 만나면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활의 만남은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 제 삶의 그 역사장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연을 맺거나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뭐 승진을 하거나 등등등등 이렇게 삶의 이정표가 만남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사제생활을 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교회와 학교에 관련된 윗분을 모시면서 그 만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저에게 그 인상적이고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신 분은 미국에 있을 때 제 버클리에 있는 원장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과 저의 만남은 샌프란시스코 USF 유니버시티에서 영어를 못하는 신학생으로 시작해서 제가 사제 서품을 받아서 보스턴에 그 방문했을 때 그 여정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이분이 그 저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는 과정 안에서 여유와 희망 또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포도주도 꺼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학 공부도 했고 카운셀러도 자청해 주셨습니다. 짧은 겨울에는 LA 가서 쉰다고 하니 하와이행 비행기표 티켓을 끊어주시고 제가 학교가 멀다고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하니까 $50 자전거를 살려고 했는데 좋은 자전거 샵에 가서 $1,000짜리 자전거도 사주셔서 그 당시 신자들이 700불 코로나를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수사님은 $1,000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그 저한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그 대부분의 미국 친구들은 컴퓨터가 다 있더라고요. 컴퓨터 없는 외국인 수사 신부들은 매일 사인업을 해서 컴퓨터를 쓰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원장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컴퓨터 사자고 서큐시티 지금은 없어졌죠. 서큐시티에 가가지고 그 제일 좋은 컴퓨터를 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수사 신부들 다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10개 광구에 있고 영국에 있는 광구의 모든 재무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그랬더니 우리 원장 신부님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신부 수사 다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 불평을 잠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꼭 저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신부님 한국의 부모님한테 전화했느냐고 의심스러우면 자기 사무실 내 호출해서
전화 들고 번호 누르라고 해서 한국에 전화로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 원장 신부님은 1970년대 유일하게 프린스턴에서 성사학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로마로 가서 하는데 또 그리고 그분은 매 토요일 오전만 되면은 공부를 해서 하고 계셨고 오후에는 산책을 할 때 가끔 저를 불러서 산책도 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그 오클랜드 그 다운타운에서 하시는데 저를 꼭 데려가셨습니다. 이분이 보여주시는 삶은 저에게 아주 그 좋은 사제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고 제가 보스턴 공항에 도착하니 보스턴 공항 정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스턴 시내 구경 또 좋은 레스토랑 가서 또 거리를 함께 다니셨는데 그 당시 그 힙이 불편해서 어려웠는데 그 증상으로 인해서 11년 후에 2008년엔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가 그분과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매 학기 그 유리창 청소 당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은 약삭발라도 전부 다 쉬운 것만 사인하는데 영어가 짧고 바쁜 신부님은 늘 꽁치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파트너가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큰 행사가 있거나 땡스기빙 때 늘 설거지 담당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해맑게 웃는 모습과 사랑이 담기는 표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꼭 아주 중요하고 중차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첫 마디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It is secret between you and I.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최고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면서 최고는 최선의 노력과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계는 지인이 일 있을 때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간에 좋을 때는 좋지만 감정이 상해지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철저하게 감정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일을 만들어서 이해를 뛰어넘고 감정도 뛰어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깊이가 달라지고 만남도 달라집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관계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증인의 관계로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회의와 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질감도 믿음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기를 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믿음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내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의심이 사라지도록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천천히 깨닫고 인내심을 갖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이 기초합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지난 삶 속에서의 경험을 다시 발견하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관계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시 믿음이 조금 조금씩 배우고 깨우쳐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느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부활을 다시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사랑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그리고 너무 익숙했던 말씀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확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내 마음을 여셔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같지만 말씀을 듣는 상황은 늘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이라도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어떻게 지속적인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시작이 바로 증인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부활했다는,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굳세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가 계획한 분명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만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봉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실천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봉헌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믿음과 사랑의 완성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쟁을 멈추고 대화로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젊은이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는 마음을 주시어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건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친교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고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 시간입니다. 봉헌 성가는 342번과 21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화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이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 나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평화 인사할 때는 아 루치오입니다, 로사리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평화 인사 그냥 굽벅만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의 성가는 499번과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성당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이주하신 분 있으면 잠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신지 본인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스넬빌에서 왔습니다. 스넬빌에서 온 장명기라고 합니다. 요셉 장명기. 네. 저는 세실리아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방문 오셨나요? 아주 이사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또 계신가요? 네. 예? 네? 네, 안 계신가 봅니다.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사하신 시간 변경 안내, 5월부터 5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 8시 미사가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주위에 혹시 아침 미사에 오시는 분들 차고 없으시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 예식이 4월 17일 적혀 있는데요. 주보에 통신교리자 세례식하고 같이 4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에 이 미사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통신교리자 세례식 같이 하겠고요. 이번 18일 날 목요일인데요. 레지오 전 단원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지금 계속 단태 신고 강의해 주신 우리 김산춘 요한 신부님 강의가 있으신데요. 레지오 단원들은 7시에 오시면 되겠고 미사 7시 반 후에 이제 신부님 특강이 마지막 천국편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신데요. 주위에 혹시 권유해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25일은 염 신부님의 주임 신부님의 루카복음 특강이 있겠고요. 성모의 밤 행사 나와 있는데요. 5월 3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7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성모님 야외 성모님 상에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공진해드렸는데 사순절 저금통 회수가 나가기는 400개 이상 나갔는데 돌아온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건축기금 골프 마련대회 있는데 접수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회는 신부님께서 저희 교우분들 또 오늘도 평화인사 시간에 각자 소개를 했지만 구역원들끼리서 서로 좀 지내고 친교 위주로 이번에 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이 아직 접수 안 하신 구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접수해 주시고 또 골프를 안 치시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저희 패밀리 센터 건축이 있으니까 도네이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남부 지구 울트라가 5월 18일 토요일 날 있겠고요. 모든 크리스리스타들 참석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성당 시설 안내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컵, 종이컵 이제 올해 말에 다 끝낼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텀블러 일회용 컵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성당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벤트라는 것은 다 함께 관심과 또 그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함께 하면서 우리 공동의 목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들, 특별히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들이 꼭 대표 선수 외에 대표 선수가 너무 많으면은 두 팀도 좋고 세 팀도 해서 그 모으셔가지고 우리 대회라는 거는 즐겁고 기쁘고 아주 이렇게 풍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만 와서 운동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참석하는 운동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서로 하니까 어때요? 좋죠?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잘 알고 지냅시다. 성당에서 만나서 신자하지 않고 바깥에서도 만나서 또 만나는 때마다 이름 듣고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29번입니다.